스바 챙겨도 제일 범죄 78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와 유치, 또 초청의 대상과 숫자에 대해 밝히는 청사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법요집 436페이지, 향화청 가영 헌좌지는 정근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약사일의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깨끗하게 단장하는 환영 행사로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을 증정하는 향화청인데요. 향화청. 다음은 특별 행사 시 축가를 부르는 것처럼요. 약사일의 부처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하는 가영인데요. 동방세계 명만월 불호유리 광교결도산 설라청사산미간 호상백여설과 일심규명정리 동방세계 계시오니 만월이라 부르이며 부처님은 유리 광불 광명들은 구결하고 머리 위에 나게 모습 푸른산과 같으며 미간 중에 백호상은 백설같이 희시오니 저희 제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정에서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하는 것처럼 찾아주신 약사일의 부처님과 권속들께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 진원인데요. 묘보리좌 승장엄 제불좌이 성정가가금 헌좌 여겨시 자타 일시 성불도홈 바라민나야 사바하 훌륭하게 장엄되는 미묘한 이보리좌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었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 드리오며 부처같이 나와라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드시 금강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일기는 한평생을 말하고 일회는 이제 한 번의 만남을 뜻하는 것인데요. 일기일회란 일생 동안 우리가 한 번의 만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은 모두 일기일회가 아닌 것이 없지요.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과 지금 이 시간 일찍 눈을 뜨는 사람만이 찬란히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을 볼수 있듯이 하루빨리 마음의 눈을 진리의 눈을 떠야 할 것이지요. 다음은 마치 선거철에 후보자가 등장하면 그 후보자의 핏깃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을 하듯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들의 불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정근인데요. 정근을 많이 한다고 복이 오거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에 대한 예의상의 찬탄이지요. 그래서 대략 우리가 정근은 21번에서 28번 정도를 하게 돼 있지요. 정근에 대해 살펴봅니다. 남우동방만월세계시비대원약사유리광열애불 동방만월세계 시비대원성취하신 약사유리광열애불님께 귀 합니다. 약사열의 불약사열의 불약사 약사열의 불약사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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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약사
시비대 원적군 일편비심 무공결병 보전도 병근심 보루약사 재난멸고와 일심 김영전이 시비대 원성취하여 중생들을 이끄시며 자신 공덕 버리시고 자비심을 떨치시오 중생 전도되는 병고 행난 근심 걱정 모든 재앙 소멸하는 약사 열의 부처님께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해도 부처님 진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결코 물러섬 없이 반드시 깨우침을 얻어야 할 것인데요. 반드시 깨우침 얻으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천기도 천일봉문 제78회차 서기도 하겠습니다.